또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다 아시죠? 여섯 문제 나옵니다. 여섯 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할 때 적용되는 사업시행절차법인데요. 이 절차를 오늘 프린트물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서 정리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그 표를 좀 보시면서 쭉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200페이지부터 한번 교재 보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제2편 하고 있는데 이 법은 부동산 공법 40항 중 6문제가 출제된다 했고 이 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절차표를 드렸죠. 먼저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좀 의의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주거단지 보고 계셔요? 있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뜻을 봐보세요. 같이 책 용어의 정의 찾았나요? 용어의 정의 거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해석할 때 그래 단지 찾아봐요. 단지 밑에 줄 조성 찾아봐요. 사업 찾아봐. 이렇게 해석해. 따로따로 띄어서 알겠죠? 뭐라고 한다고? 주거 단지 조성 사업, 상업 단지 조성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이렇게 유통 단지 조성 사업 해석할 때 그렇게 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또뭐 생태문화 단지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 시가지 조사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다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도시 개발사업이라 한다. 뜻이 그거니까 알았어요. 단지를 조사한다 그 말은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논밭 야산을 밀어서 평탄자고 해가지고 주택지로 개발해준다 그 말이고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상가금을 줄수 있는 상업단위로 조사한다. 공장을 줄수 있는 산업단위로 조성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무슨 주택만을 건설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이 사업할 때는 반드시 구역을 정해. 그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구역을 한다?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법에서 뭘 공부했어요? 전법의 이름이 뭐예요? 전법. 앞전에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이었죠? 이 법은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 국토의 국토. 국토는 이렇게 생겼죠?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싹 해서 국토라 하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다. 이런 법을 일반법이라고 해. 국토 전반에다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해서 일반법. 알겠죠?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려는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장소부터 지정해요. 그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안에서 도시개발사업할 때만 이 법은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되지 이 장소가 아닌 이런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법을 특별법 그래. 뭐라고요? 특별법. 그러면 저 표시한 땅은 도시개발구로 표시가 됐는데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도시개발법도 적용되고 국토 일부니까 당연히 국토개발법도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 양자의 법을 적용해 나갈 때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한다 그러면 양자의 법중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할까요? 그렇죠.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니까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해서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 하면 되고 이 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토개발법상 관련 규정을 갖다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 관계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기본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될때이 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거기 지정 고시된 구역을 때 의의 보면 보고 계셔요? 그때 지정했다고 하셔봐요.
도시발굴이란 도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말한다 할 때 지정에 따라 한번 봐요. 지정은 누가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딱 써놔요. 이네들만 지정하지 또 시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딱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른쪽 넘어오세요. 201페이지 교재. 그러면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가 있을 건데 이 사업이란 것은 항상 계획 없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무엇은 없다고? 계획 없는 사업 없어. 계획 없이 사업한다고 하면 난개발이 돼, 난개발이. 그래서 선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요. 사업할 때. 이거 너무 길죠? 여기 봐봐. 그래서 이걸 약자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뭐라 한다? 약자로 개발계획 이렇게. 그러면 이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우리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관리계획을 공부했어.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계획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했죠.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총 몇 가지 있었다? 여섯 개. 다 아시죠, 이제?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용, 용, 용. 그 다음에 기. 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는 국토교육법을 통해서 이거 1번, 2번 공부했고, 3번도 다 공부했고, 5번도, 6번도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남겨놨습니다. 네,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죠.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국토개발법에서 공부 안 했던 거예요. 정비 사업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국토개발법은 공부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이 파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도시개발 사업하는 계획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쪽으로 넣으면 약자 뭐라 한다고 이거? 개발 계획. 그러면 개발 계획을 짰다. 사업을 하게 한 내용을 담아서 딱 짜서 고시했다. 그러면 고시된 그 계획 내용은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오, 맞았어.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구속력 있는 계획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 담아서 고시하면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들만 이 도시가 건설돼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개발계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획도 이제 모든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게 바로 꽃이에요. 꽃.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꽃이거든. 이것대로만 하게 돼 있어요.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꼭 함께 나와요. 개발계획은. 알겠죠? 개발계획 그럼 누가 수립하느냐, 언제 수립하느냐, 수립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키느냐, 그리고 이것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하느냐, 수립할 때 복합적 기능이 그 발휘되도록 하는 그 사업장은 꼭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개발해야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있어야 할 때 그걸 줘야 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개발계획 관련해서 이 개발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는 이거 번호를 아랍에 로마자로 쓰고 1. 이것은 수립을 누가 하냐?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걸 도시개발구라고 하고 그 구역을 지정하려는 자가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있어요. 수립시기. 수립시기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래 그 계획에 따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구역을 지정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요 이 개발계획을 짜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짧게는 뭐 2년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5년까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짜게 될 때요, 어느 지역에 신도시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 하더라면 확정되기도 전에 투기꾼들이 먼저 땅을 사들여 날쳐버립니다. 그러면 투기가 조장돼서 사업한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은 바로 사업장을 먼저 확정해버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 구역을 도시법이라 하는데, 이렇게 먼저 구역을 딱 지정해버리면 투기꾼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확정돼버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편입된 땅은 다음에 수용방식이면 결국 수용당하니까 여기 거래는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업장 주변에 있는 땅 중이다. 그러면 투기꾼들이 얼려고 달고 팔고 어쩌라 해도 안 팔아. 왜? 가지고 있으면 땅가 올라가는데? 그쵸? 누가 팔겠어? 안 팔지? 여기 밭이 있다 그러면 도시가 건설되면 땅값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폭등하잖아요. 몰라 팔겠어. 투기꾼들 아무리 사기 쳐도 안 팔지. 그래서 투기는 근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확정해서 행위장 가해버리고 사업장 확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개발하자라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수립해서 수립 고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 면적이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종토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2년의 개발 계획을 쓸 곳이에요. 몇 년이요? 2년에 이 계획을 쓸 곳이하고요. 이 면적이 330만 종토 이상이다. 크다. 100만 평 이상의 큰 도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5년 이내 이 개발을 쓸 곳에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계획을 짤 때 신중을 기해라. 연구하고 해라. 왜? 여기 보십시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 담아가지고 이 도시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내용을 짠단 말이에요. 이 내용 짜서 딱 고시하면 고시된 이 계획도만 이 도시가 건설된다고 그랬죠. 건설이 더졌다 그러면 이거 건설하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좀 신경 쓴 게 있어. 그때 완전히 팔을 가르쳐가지고 싹 부셔버려 다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판 짤 때 잘 짜야 돼.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후대들이 계속 그 도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에 안 든다 다 붙일 수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개발계획. 그래서 엄청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짜게 됩니다. 개발계획. 그래서 구역의 지정이 있었는데 면적이 330만 종토 미만으로 지정되면 몇 년에 짜서 고시하고 2년. 이상이면 얼마다고? 5년. 이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짜서 고시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은 행위자를 받고 있는 막대한 제한 장소가 되니까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없는 걸 하자 해서 해지를 간주해버립니다. 해지를 간주해. 알겠죠?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때 일반적으로 가보세요. 국토가 있다. 그때 국토인 땅은 이 용도적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렇게 있다. 국토는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려고 했죠. 큰 지역, 도시지역 있고 관리지역 있고 농림지역 있고 재난보전 있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되죠. 뭐? 주? 오, 좋아요. 이 도시역에 있는 땅 다 개발하자는 땅입니까? 보호전을 요하는 땅도 있습니까? 보호전. 무슨 지역입니까? 녹지역이죠. 자, 그래. 이 녹지역은 다시 또 세 가지로 세분되어지죠. 산에 따라 지정을 주로 보호전 녹지역이요. 그 다음에 밑에 물이 내리니까 물을 우리 조상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시키자 해서 땅 지냈는데 그따 생산 녹지이다라고 지냈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용도 개발이 끝나면 추가 개발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자 해서 쪼개놓은 녹지이 있는데 그 녹지역을 자연 녹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역이 세 가지 있다. 보호전 녹지역, 생산 녹지역, 자연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개발한다. 그럴 때는 여기는 개발용도 지역이에요. 투기꾼들이 여기 있는 땅 갖고 장난 안 쳐요. 주거지역으로 증대해 있으면 땅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 있어요. 상업지역도 그래요. 공업지역도 그래요. 이 투기꾼들은 어디서 장난치냐? 땅값이 좀 어정쩡한 지역. 누가 땅도 안 사고 그런 거 막 뭐 개발한다 하더라도 도저 이렇게 뻥을 까가지고 사기치거든요. 그렇죠? 그래,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다 알고 있어. 내 땅이 엄청 비싸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함부로 팔지도 않고 투기꾼 장난 못 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거단지 조성차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차근차근 이 개발계획도 짜요. 그러고 나서 이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여기까지가 사업전으로 편입됩니다라고 포함해. 그러고 나서 고시하면 그 구역이 딱 지정 고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을 짜서 그걸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도 함께 고시가 돼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개발 계획을 짤 때에 그 속에다 사업장을 집어넣거든요. 어디서 개발합니다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에서만 할 때는 개발 계획을 먼저 짜서 그 계획 속에다 그 사업장의 위치, 면적, 명칭을 딱 집어서 고시하면 구역도 함께 고시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바로 여기 있는 땅,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기 있는 땅은 어때요? 아직 기반설도 제대로 구축 안 됐고 뭐 들판이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 사토바야 장래성도 없는 누가 삽니까? 그렇죠? 그다 뭐 2억을 현금으로 박아놓을 일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언제 그거 개발될지 모른대. 근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무슨 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더라, 신도시가 건설된다더라, 신도시가 건설된다더라, 그럼 어떻겠어? 그 부지가 확정되기 날쳐볼 거 아니에요. 여기 들었을 때 여기서 모으니까 무조건 찔러놓고 보는 거예요. 투기꾼들도 사기쳐버리고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불시에 그냥 이것부터 확정해버려요. 이것부터 딱 확정하고 사업장 확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느 지역에서 사업할 때 그러냐, 여섯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야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요. 자연 녹지에서 개발할 때 하나, 생산 녹지에서 개발할 때 둘, 도시역 예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역 예허지에서 개발할 때. 보고 계셔요? 이거 중요 편안. 그래, 자연 녹지에서, 생산 녹지에서, 도시역 예허죠. 도시역 예허지에 있다 줄 것이고 써봐. 가로 열고, 보생계 관리죠. 농림죠. 자연 보전이라고 속뜻을 써놓으세요. 도시역 예허지는 어디냐? 그럼 이 지역이다. 도시역 예허죠. 보생계 관리죠. 농림죠. 자연 보전죠. 알겠죠? 그런 지역에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신설했던 게 그건데, 국가 균형 발전에 따라 줄 거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에 혁신도시를 정했어. 중앙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본사를 싹 지방에다 옮겨가지고 혁신도시 만들자 했죠? 그 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했던 거예요. 그때도 불시에 이것부터 확정해버리자 그랬던 거예요. 응? 특기권 날치니까. 그리고 사업장부터 확장하고 나중에.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해서 바로 도시바우기다라고 증언을 하게 될 때도 불시에 사업장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수 받아. 다만, 국가 균발전에 따라 떠납시고 그런 목적 가지고 도시건설차 증언할 때는 여기는 하지 말자. 자연환경 보전증은 피하자. 거기는 찍지 말자. 산속에다 하지 말자. 혁신도시 부지 확보할 때 산속에 땅을 찍지 말자, 이렇게. 제한다.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 봐봐. 이 개발하려고 여기 봐봐. 도시발굴을 기청하는데, 여기 봐봐. 도시발굴을 기청하는데 이 구역의 편입 땅이 일부 주거지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면적 대비 이게 겨우 30% 이하밖에 안 돼. 얼마 이하밖에 안 된다고? 30. 그러면 미개발지도 많죠. 또 상업적인 좀 포함되어 있어. 공업적이 포함되어 있어. 다 합해도 설령. 이 세 가지 용도에 포함되는데 전체 면적 대비 이게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개발지가 더 많죠? 그때도 불시에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배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약적, 주상공. 뭐라고? 주상공. 주상공 면적이 그 도시발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 도시발굴이다라고 칭할 때도 먼저 불시에 칭해버리자. 30% 이하.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해. 두 번 나왔어. 두 번. 한 번은 50% 이하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40 이렇게. 그럼 틀려요. 얼마다? 30. 거기다 중옆에 별표 세 개 다 넣고 수치 머리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먼저 구역을 딱 지정해 놓고 지정권자들이 야, 여기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니? 라고 공모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는 어떤 전문가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응모. 그래서 개발계획 공모해서 응모적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계 짠다. 그럴 때도 먼저 구역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가 있어요. 이때 응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상 보장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이상이요? 90일. 이렇게 좀 받으세요. 일단 외해를 여러분은 잘 받으셔야 돼. 외해. 그걸 받으세요. 그거 보면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박스 위에 봐봐. 이래에 불구하고도 개발계획 공모한다. 그것도 줄 거. 개발계획 공모. 그것도 바로 여러분들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지워버리고 1, 2, 3, 4, 5, 6 번을 매겨놔. 그래야 공부하기 편해. 여섯 가지를 생각해. 기억부터 미음 지워버리고 번호 없어요. 1, 2, 3, 4, 5 이렇게 하고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그때 6을 달아놔. 그래서 아하 이 경우수가 6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6개가 떠오를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목 알고 도시발굴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6개가 떠올라야 돼.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함께 나오니까 꼭 알았어요. 됐나요? 6가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속뜻을 생각하면 돼. 이걸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일 때 이렇게 써놔. 박스 위에다가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일 때 적용 그렇게 미개발지. 미개발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단 말이죠. 그 책이 녹지적이요. 그 다음에 녹지역 중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데 도시외허죠. 어디에서 개발할 때 이걸 적용한다 주로? 그래 그래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서 도시건설을 할 때 그럴 때는 먼저 불시의 구역부터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반해도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202페이지 바로 이때 개발계획을 수반한 지정권자 있죠. 아까 그랬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을 중이라고? 도시군관리계. 우리가 국토기법 공부할 때 공부했죠. 이 도시군관리계보다 상위계획도 있습니다. 광역 도시기라든가 도시군 기본계 그건데 이런 것들이 수입된 지역에서 이 관리를 만들 때는 당연히 상위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하듯이 이 개발계획도 도시군 관리 일종이니까 이런 계획이 수입된 지역에서 여기서 개발계획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상위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라고 읽어두시면 되겠고 가로 1번 광역 도시계 부합 찾았나요? 이거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요 편화 그 면적이 얼마에 사면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냐? 330만 중트 이상. 그거 수치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짜는데 이 면적이 330만 중트 이상이다. 그러면 100만 평 이상으로 큰 신도시를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때에는 연구해가지고 정말 모양새의 도시를 건설해서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 기능을 주거부터 유락 등의 기능까지 줄 거 봐요. 주거부터 시작해서 기능까지 줄 것이에요. 그것도 한 말 써. 같은 말로 복합적 기능 이렇게 써. 복합적 기능. 뭐라고요? 그래. 왜 복합적 기능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된다? 서로 조화. 그 말도 포인트 잡아. 서로 조화. 서로 조화. 그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330만 중트 이상이다. 이 땅이 330만 중트 이상의 큰 신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려고 그래. 근데 무슨 계획에 따라 이 개발이 이루어지냐?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속 개발계획이라고 했죠. 이 계획이 한번 딱 짜서 확정되면 이 계획대로 이 도시가 개발돼서 조성되거든. 그때 이 개발계획 만들 때에 여기다가 주거인을 배치하고 여기다가 유락인을 배치한다. 여기다가 교육권을 배치했다. 여기다가 생산권을 배치했다. 여기다가 유통권을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거인에게 배치되면 이 땅은 주거인이 발휘되도록 주택지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택, 열택, 아파트가 들어가요. 유락인에게 배치되면 유락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유락설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하는데 카지노 없어. 무도장, 무도학원, 이송주점, 단란주점, 150점대 이상의 그런 단란점을 바로 유락세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쫙 들어가는 거 이제 이 도시가 건설될 때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일만 하고 살아야 돼서 유흥도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유흥도 느끼면서 살아야 인간답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만 계속하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시세 다 필요하니까 이것도 집어넣게 돼요. 그다음에 봐봐, 교육권에게 했다 배치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교육권에게 배치면 유치원, 초, 중, 고 이런 교육시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생산이 들어가고 유통시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계획을 짜서 고시하면 이렇게 조성되는데 이때는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될성 싶어 좀 그럴 것 같아. 좀 그럴 것 같죠? 여기 주택가에서 애들이 유흥과를 지나서 중학교를 한다 학교까지 초등학교,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그때 왔다 갔다 하면 보기가 흉측하잖아요. 어른들은 여기서 재밌게 놀 수 있지만 애들 교육사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없어요. 유리학기는 저 뒤에다 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그래서 야,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이 구역을 먼저 확정고시하고 나서 개발자도 5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년. 몇 년 준다고요? 5년에 열심히 연구해서 짜라. 짜고 고시해라. 그리고 고시되면 그 계획대로 이 도시가 건설되는데 만약 5년까지 줬는데 이거 못 짰다면 이거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가셔서 공모해서 넷째 줄 응모할 수 넷째 줄이 아니라 어디 90일 찾아봐요.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응모기한 며칠 이상 보장한다. 90일 그거 하면 딱 봐도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 가로 4번도 그냥 잘 나와. 가로 4번이면 개발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다 누가 정한다. 그래 기준하고 방법에 따라 포인트 잡아봐. 기준하고 방법에 따라 체크해. 기준이 나오고 방법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번 개발계획 내용 짤 때에 뭘 꼭 포함시키냐 이런 것들을 꼭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포함시켜야 된다 할 수 있다. 포함돼 필수적이 필수적. 이거 꼭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포함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다 이거 써서 하나 싹 X 써놔. 이게 핵심이거든. 그 개발계획을 짤 때에 개발계획 내용에 따른 이걸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거 지구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개발계획 내용에 여러분들 그 제목 있잖아요.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줄 것이고 박스로 화살 표시하는. 박스로 화살 공부해줄게. 그래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박스와 같은데 그러나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게래. 지구 단위 계획은 절대 포함한 거 아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짤 때 그따 포함하거든. 이따 나온대. 그거 봐주시고. 그래 이제 가볍게 읽어보면 돼. 저기 6번 봐봐. 인구 수용계획도 집어넣고 여기 인구 그 도시 만들 때 50만을 채울 것인가 15만의 도시 만들까 이거 꼭 거기다 확정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수용계획하고 토지용계 그 블럭에 이 땅은 주거로 쓴다 이런 것들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원형기로 공급될 대상의 토지가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원형기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아직 조성되지 않은 논밭 야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처리계 환경보전계 보고의료시설 복설 설치계 도로상하산 주요 기반 설치계 재원 조달계 도시개발계 밖에 지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이 있다면 그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계. 그 다음에 14번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그거 중요해요. 이때 수용할 수 있는 게 많죠. 토지도 할 수 있고 건축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냐 또 소유권 뿐만 아니라 물건도 소유권의 권리도 광역권 무료 사용 권리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걸 세부 목록을 합니다. 세부 목록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봐. 고시 세부 목록 고시 이렇게 고시. 그래 개발계획 수립에서 딱 고시한다. 그때 세 분을 집어넣어서 고시한 것을 세 분 고시하는데 이렇게 세 번 고시했으면 수용 사용 방식인 사부 경우 사부 경우 도시발 사부 경우 수용 사용 방식인 사부 경우 시행자에게 사업이 필요한 도시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래 이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은 법적 절차상 이때 시행자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법에서. 야, 그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업장에 편입된 땅은 다 수용해버리라. 이렇게. 수용해버리라. 이때 뭐가 있으면 이렇게
수용권 인정된다고요? 세부 목록고시. 세부 목록고시가 있으면 수용 사용에 수용 생방식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아십시오. 세부 목록고시. 뭔 고시? 세부 목록고시. 세부 목록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바로 15번 임대택 가로 건너뛰어서 임대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대책도 포함하고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한 경우는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1번 다시 올라가면 이 사업장의 명칭 도시발굴의 명칭과 뭐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냐 상업단지 조성사업이냐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냐 이 명칭과 그 위치가 어디냐 면적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집어들죠. 그리고 사업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할 거냐 사업 시행기간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분할시행 그 다음 결합시행 할 것 같으면 그 내용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도 집어넣고 시행방식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때 시행자라고 하는 말에다 줄까 봐요. 시행자. 이 시행자는 219페이지 플러스 220페이지 글 써놔요. 2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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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20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요? 그래.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 있거든. 그걸 가서 한번 보고 올까? 그래도 순서 이렇게 손잡고 가서 보고 와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원래 그 내용을 먼저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시행자 보고 계세요? 219페이지 보면 시행자 해서 도시 219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21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우리 법에서 12명을 미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2명. 이렇게 가면 넘어가면 나오죠? 이 12명 중 하나를 찍어서 보내요. 누가 찍어서 보내냐면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지정권자가. 야, 네가 사별하라고 찍어주면 그때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때 무슨 계획을 짤 때 그 계획에다 집어서 확정해 줄까? 개발 계획을. 개발 계획을 짤 때게 지정권자가 개발을 짤 때, 야, 여기서 누가 들어가 사업한다라고 딱 선택해서 고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이때 시행자를 보십시다. 219페이지. 원칙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리에서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줄거 봐. 전부를 전부 동그라미. 환지 방식 동그라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바로 그 안에 5번 토지 소유자, 6번 도시개발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한다. 이게 중요해. 무슨 방식을 정해서 할 때는 그네들 지정한다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뭐냐면은 개발해서 원 땅주인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때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봐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이네들을 공공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공공사업 시행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공공사업 시행자. 여러분은 힘드시겠지만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 이걸 먼저 머릿속에다 깨고 계셔야 연결됩니다. 이 도시개발법. 여기서 얽혀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종종 한 문제에서 출제됩니다. 시행자를 알고 들어왔는가. 시행자로 증발 순자를 알고 들어왔는가. 그래 1번부터 4번까지를 앞에다 이렇게 써요. 국지종공 이렇게 써봐. 머릿자 따서. 국지종공. 뭐라 한다고요? 그래 그래. 구, 지, 청, 공 하면 그 1번부터 4번 다 걸려들어요. 국지종공. 그래 우리는 공공사업 시행자면 국지종공이다 이렇게 씁니다. 국이 뭐예요? 그래 지가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은? 오 좋아. 공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보면 1번에 국가하고 지방자산체 있죠? 두 개를 줄까 봐. 국가하고 지방자산체만 1번. 1번인가 기억인가요? 1번 왔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두 명만 딱 줄 것이고 써봐요.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이 두 명만을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인 시행자.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그 친구다, 이렇게 국지다 이렇게 하죠. 이제 역으로 해석하면 나머지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요, 거기 보면 이번에 공공기관 하면 6명 있다 이거 하셔야 돼. 6명. 이건 국가에서 만든 것이거든. 6명. 6명하고 네 번째는 지방사는 다르다는 거. 지방사하고 공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방사는 지자체에서 만든 공사고,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정부 측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달라요. 근데 지방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이 다르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 급이 다르다 이거 하셔야 돼. 이해돼요? 자, 지방사하고 공공기관은 같다 다르다? 달라다. 자, 공공기관은 그래서 한국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름이부터 한국 토지동사, 한국 수정사, 한국 농사사, 한국 광어사, 한국 철동사, 매입 공공에 이게 6명을 꼭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정보 출연한 것도 정부에서 만든 건데, 대한민국 정부. 그것도 두 개.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한국철도시설공단 무슨 권역에서 개발할 때만 시행자로 증하냐, 역세권. 그거 가지고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한국철도공사 아니라 한국시설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발사할 때 투입하고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친구는 육지와서는 사업시행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6번 중요표. 5번, 6번은 토지소자입니까? 건축물소자입니까? 토지소자. 그 다음에 6번은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도시개발을 해야 설판조합이라고 했죠. 이자는 도시발 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 되냐? 한지 방식 꼭 이해해 두세요. 수용산 방식 때는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5번, 6번 특히 별표 두 개씩 달아놓고 눈여겨보시오. 토지소자지 건축물소자 안 된다. 시행자 될 수 없다. 토지소자다. 뭐라고요? 토지소자. 토지등소자 아니라 토지소자다. 꼭 기억하시고, 6번도 토지소자가 도시개발을 위한 설판조합이다. 이거 꼭 아셔요. 찾나요? 자, 그거 봐두시고,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 묶어서 이렇게 민간 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5번부터 10번까지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민간 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 그리고 11번은 공동 출자법인 이렇게 써놔요. 11번은 공동 출자법인. 그리고 남에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봐요, 시간 날 때. 자, 이렇게 시행자로 지정할 순자를 보았습니다. 이런 시행자는 누가 지정해서 보낸다고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짤 때 그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어서야 네가 와서 사반다라고 찍어줘요. 그러면 시행자 됩니다. 204페이지 다시 갑니다. 204페이지 보면은 204페이지 찾았나요? 그 보견에 203페이지 하나 한번 보고 합시다. 203페이지 보면은, 자, 이제 금방 이 개발계획을 짠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죠. 그때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했죠? 포함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으로서 시행자도 정해서 고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방식도 정해준다 그랬죠. 시행방식. 근데 이 시행방식 줄 거 봐요. 203페이지 박스 안에 5번의 시행방식 있죠? 줄 거였나요? 이 시행방식은 몇 가지가 있냐?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다 써놔요. 세 가지 그렇게 써놔요. 시행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리고 235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다 235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몇 페이지 있다고? 230. 또 보고 와요. 복습할 때도 보셔요. 그렇게 235페이지. 여러분이 공부가 됐다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데 아직 공부 안 됐다 보고. 그래, 235페이지 찾았나요? 235페이지 찾았죠? 자, 그 시행 방식 몇 가지 있냐? 세 가지라고 써놔요. 세 가지다라고 써놓고 이제 세 가지 떠올라야 되겠죠. 공부할 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 있다.
그 명칭을 보자.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하나, 수용 사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호원형 방식 체크했나요? 자, 그래,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하나, 환지 방식 둘, 호원형 방식 셋, 이렇게 딱 봐주시고, 박스 중요표현, 박스, 자,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 박스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호원형 방식 보이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발사발 하는가 이거 하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환지 방식으로 정해서 사용하는가 이거 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래, 그때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항상 체크해요. 집단적, 그 말에 딱 포인트 잡아. 집단적 핵심 용어가 뭐다고요? 집단적. 그래, 이 세종시 콩마늘게 했습니까? 집단적으로 했습니까? 집단적. 혁신도시 저 내포 신도시 이런 거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크게 하고 있습니까? 콧말하게 합니까? 크게 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수용 산망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지구 체계적 도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통해서 도시발 사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에서 원주인한테 주는 방식이 환지방식이라고 그랬죠? 환자가 바깥으로 하네요. 그때는 어떤 경우에 그걸 적용하느냐. 두 번째를 먼저 눈여겨보시봐.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에 어떻다고? 높다. 높으면 수용 상방식을 적용할 때 시행자 보상 차를 때 돈 어마어마 준비해야 돼. 그리고 소유권 넘겨봐 또 공사비 준비해야 돼. 엄청 벅차. 그래서 때는 아예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고 끝내자라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수용 사용 방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곤란하다. 그럴 때는 무슨 방식을 한다고? 그래, 그래. 그거 아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높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통해서 도시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려. 오, 좋았어. X. 그때는 환지 방식이다. 그 다음에 그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토지를 교환하고 분합하고 구획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을 한다. 그 지역의 도로, 공학 등 공업을 설치, 정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무슨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원형 방식은 하나의 구역에서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요. 섞어서 할 때도 이렇게 여기는 수용 상방식 적용되는 구역이다. 여기는 환지 방식 적용되는 구역이다라고 분할해서 하면 분할 호원형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호원형 방식이다. 이것은 시행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꼭 분할해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행 방식도 무슨 계획을 짤 때 아예 거기다 집어서 확정고시 해준다고? 개발 계획을 짤 때 이해되죠? 개발했다가 바로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개발 계획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개발 계획 꼭 함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금방 이 개발 계획을 짤 때 개발 계획 내용에다가 바로 시행 방식도 집어넣어준다 그랬어요. 시행 방식. 이 사업장 무슨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확정해서 고시합니다. 근데 시행 방식이라는 세 가지 있었죠. 수용 사용 방식도 있었고 환지 방식도 있었고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호원형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길 때 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기청해서 진행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시내 따지 한다.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미개발지 따지 한다. 그렇죠. 논바 야산 있는 아직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땅에 따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그 편입된 땅들을 들여다보면 뭐 전이다. 그 다음에 답이다. 뭐 임야다. 야산이다. 뭐 지목이. 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잡종지다. 전이다. 뭐 임야다, 야산이 전이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에요. 뭐 가수원도 포함될 수 있게 뭐 등등 지목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뭐 원주민 살고 있는 집도 하나씩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미개발지가 많이 포함돼요. 이런데 각각 땅 보니까 부정으로 돼 있지. 필지가 막 지맘대로 생기지. 필지가 각 땅들이 여러분이 이 땅 주인다 그러면 혼자서 개발이 허가 받아서 여기다 전원을 진다. 도로 이렇게 있고 상하수 끌어다 오고 전부터 세우고 그러면 여기 다 3억짜리 주택 하나 지어놨다 합시다. 그 순간 기분 좋으려고 몰라도 한 달 살면 질려가지고 빠져나갈 겁니다. 무서워서도 그렇고
혼자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전원 주택 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 이거 집값도 오히려 잘 안 올라가, 이게. 그쵸? 왜? 수요가 있어야 집값이란 게 올라가는데. 혼자만 만족할 뿐이야, 혼자만. 근데, 여기를 아예 계획 짜가지고, 딱딱 판을 짜,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딱딱 나눠가지고, 도로도 시원하게 뚫고 뚫고,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땅을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눠가지고, 어때요? 새롭게 도로 만들었죠? 공원 만들었죠? 또 여기 크게 했다면 뭐 동사무소 들어오고 파출소 다 들어오고 그럴 건데 땅값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구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깨끗하게 도시가 조성됐을까? 눈독들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이론이 되자. 편하겠다.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수요가 폭증해.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겠죠. 이런 책이 됩니다. 그때 이 수용 3방식은 그 시행자가 이 구역에 있는 땅을 싹 보상 처리하고 일단 협의 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하고 돈 주고 다 소유권 넘겨받아서 밀어요. 밀어가지고 사업 끝나면 그걸 공급해서 팔아먹어, 이렇게. 이게 수용 3방식이죠. 근데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편입된 땅 중에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소유권 뺏어오지 않아요. 관할 등기소에 있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해. 그 증명서 보면 갑골안이 있고 을골안이 있고 표지부가 있잖아요. 갑골안의 소유권자, 을골안의 소유권의 권리 다 그대로 살려놓고 합니다. 다만 공사를 하게 되는 기간만 사용수익을 정지하고 공사할 거 아니에요. 공사, 포크너의 토지구역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이제 공사 끝나면 다 끝났다 그러면 판이 다 짜졌지. 이렇게 도로 넣을 거 넣고 필지 나눠요. 그래서 A 너 이거 가져가라, B 받아가라, C 가져가라. 근데 시행자가요,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병을 투하해서,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 주는데, 이때 시행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땅 일부 좀 받아서 쓰세요.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도 사업병 충당 쓸 테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요. 그래서 받아갔는데 그 땅을 채비라고 그래, 채비지. 뭐라 한다고? 채비지. 바꿀 채 한자로. 비용비. 땅지. 그래, 비용하고 바깥치기 하기위해서 받아간 땅을 뭐라 한다고요? 채비지. 이 채비지 받아가고요. 또 이게 도로 같은 공공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지가 필요하죠. 그래, 공공설 용지 쓰고 채비로 쓰게 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해요. 이때 부담률은 종전 토지 면적 대비 보통 50%를 정하고 합니다. 이때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못해요.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이. 그럴 때 무슨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 자기 토지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냐? 환지 방식이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 거 아니다. 알겠죠? 이때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면 여러분 이 땅 중에 A로서 이 면적이 받으셨는 천이었어. 천인데 이게 사업 들어가니 감자가 매겼더니 1억이었어, 1억. 개발 끝나고 나서 예쁘게 만들어서 도로 넣고 쭉 하다 보니까 땅이 줄어들었네. 야, 너 500만 받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 받아가도록 했는데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딱 감정가 매겼더니 1억으로 나왔어. 손해본 게 있어 없어.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똑같잖아요. 땅은 면적이 중요해, 가격이 중요해? 오, 맞아. 그래, 서울에 모호책에 땅 10피지가 있는데 이게 100억이다. 10피지가 10평 있는데 100억이다. 뭐 지방에 1만 평 있는데 가격이 2천만 원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가격 센 거. 그렇죠? 땅은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중요하니까 1억짜리 1억짜리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1억짜리 면적은 적지만 이게 더 희망적인 거예요? 저게 희망적인 거예요? 이게 더 희망적인 거예요.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었으니까. 여기다 법에서 허용하는 건물만 지면 이제 되잖아요. 땅 받아가지고. 그렇죠? 다 땅 뒤에 새 집 짓는 것 같아요. 수요가 폭증하겠죠. 깨끗한 도시가 조성되어지니까. 이때 환지 방식을 적용할 때는 토지 부담이 수반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수용 방식 때는 땅 주인은 다 보상받아간다. 땅값 받아간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짤 때에 시행 방식을 이걸 하려고 한다. 그때는 미리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한테 동의받아라. 이게 수반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는 개발계획 짤 때부터 동의받으라고 환지 방식 이거 아셔야 되겠어. 알겠죠?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고 수용 3방식 이거 아셔야 되겠어. 그러면 이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요구하느냐 법에서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해서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해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때 시행자를 아까 시행자 12명이 있다고 했죠. 될 수 있는 자격자가. 그중에 국가라든가 지자체를 찍어서 보내려고 그래. 이걸 공영개발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공영. 국지를 시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환지방식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부담시켜서 사업했어. 끝났어. 일반적으로 이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네들이 국지가 들어가서 너무 공공성 몽땅 확보해서 뭐 광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뭐 청사 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딱 감정을 매겨봤더만 개발하기 전에는 여기 땅값이 총체적으로 100억짜리였는데 90으로 떨어져 버렸네. 이렇게.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줍니다. 그걸 감가 보상을 준다 그래. 감가 보상금. 뭘 준다고? 감가 보상을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용익권자한테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 줘요. 이렇게 보증해. 누가 사업을 할 때만 국지가. 국지가. 그때 국지가 사업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겁니다.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그게 나오거든요. 204페이지 바로 4번이 그거예요. 환지 방식의 개발계 수립 시 동의해서 원칙과 외해를 꼭 봐두세요. 원칙과 외해 찾았나요? 원칙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 거기다 중요표 시험에 나와서 수용 3방식이라고 그러면 틀려버려. 수용 3방식을 넣어놓고 그대로 쓰면 틀려버린 겁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기준으로는 지역의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와와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것까지만 딱 잘라놓고 외회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지일 것 같으면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 보고 봅시다. 위로 올라가면 가로 3번 읽어두셔. 가로 3번 개발계획 변경. 이 개발계획을 이렇게 확정고시하는 자가 지정권자인데 이걸 변경할 수도 있어. 자기가 필요하면 직접 변경할 수도 있어. 변경. 이 세종시 건설할 때도 몇 번 변경했어요. 이 봐보세요. 이 구역, 이 구역을 이 안에 들어설 구역, 개발 구역. 원래 세종시도 이 정도만 하자 그랬어. 개발계획 확정고시에서.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넓혔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영등포 전체를 넣어버리자 이렇게 몇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개발계획. 알겠죠? 개발계획은 그래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때 누가 변경을 하냐? 지정권자 직접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고 요청을 받아서도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요청을 받아서. 그래 다른 부서의 장관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시장에서 구청장 대도시만 뺀 그리고 시행자 요청하면 변경을 해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4번에 1번 아까 야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짜려면 면적 3분의 2와 총세율에 대해서 동의받아라 그랬죠? 국자 시행자를 빼고 그때 이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국가 땅이 있다, 국유지, 지방 자치단체 땅이 있다, 사유지가 있다. 그때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서 3분의 2냐, 제하고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닌데. 박스 안에 봐봐요. 그래, 그래. 그래서 거기다 써. 포함했다. 1번 앞에 있다. 이렇게 써놔. 도시개발법이다. 그래서 써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하고 있다고? 오, 그래서 맞았어요. 도시개발법. 거기다가 하나 써요. 참고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은 제한다 그렇게만 써놔. 국토계획법은 제한다 그렇게만 써놔요. 참고해가지고 무슨 법은 제한다고? 국토계획법은 제한다 그렇게 써놔요. 국토계획법은 제한다. 썼나요? 썼다면 가로 열고 49페이지 셋째 줄 그렇게 써놔요. 49페이지 셋째 줄. 몇 페이지 보시라고 집에 가서? 49쪽. 그래 그래. 49쪽에 집에 가서. 있죠? 49쪽에 위에서 몇째 줄 있다고? 셋째 줄. 그래서 눈으로 팍 찍어버려 집에 가서. 그래야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몇 페이지 또 하나 또 써가지고 집에 가서 보셔라 해야 되겠냐면은 거기다가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13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참조 그렇게 써놔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131페이지 130페이지 130페이지 동그라미 몇 번? 2번이 2번. 그리고 집에 와서 이때 복습할 때 눈을 콱콱 찍어놔야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죠? 국토개법은 포함 제해. 그래. 도시개발법은 포함 제해. 오, 그래. 이게 헷갈려. 시험장에서 정말 헷갈려요. 그 공부하고도 다 틀린단 말이죠. 그래. 그걸 꼭 받으세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면은 20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찾나요? 206페이지.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206페이지 보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쭉 나와요. 이건 빠른 속도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어요. 알겠죠?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